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요리는 옥수수 찐 거랑 그리고 과일 화채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옥수수는 5개를 샀는데 원래 4개에 1,000원이거든요. 4개에 1,000원인데 그 아저씨가 젊고 잘생겼다고 하나 더 줬어요. 5개 줬어요. 하나 더 주니까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막, 아, 왜 하나 더 주냐고 막, 자기가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러니까 막, 아저씨가 막, 아, 젊은 분이 왔으니까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오우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5개 보고. 그리고 오우님 죄송합니다. 아까 댓글로 내가 방송 10시쯤에 킨다 했는데, 아, 죄송. 그 관련된 내용은 먹방 끝나고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제 좀 늦었나. 옥수수는요, 저도 제가 직접 옥수수 찌는 건 처음인데, 그 판매하시는 분하고 옆에 그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옥수수를 찔때 약간 이렇게 껍질을 남겨놓고 찌는 게더 맛있대요. 그냥 찌면 맛이 없대. 그냥 쪄도 되긴 하는데 저게 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소금 좀 치고 설탕 좀 치고 하라고. 설탕 좀 치고. 아, 내일 비 온대? 오늘이 아니고? 오늘 오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오은이 반갑고요. 엄청,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게 약속인데 어떤 분이 댓글로 유튜브에다가 방송 시간 좀 지키라 했는데, 솔직히 오늘 한번 좀 늦은 거긴 한데. 자, 소금. 근데 할 말은 없지, 사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옥수수 찌고, 그리고, 옥수수는 그냥 넣고 삶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옥수수를 보면, 여기 끝에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이걸로 옥수수 수염처럼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 15분 이상? 한 20분 사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과일 화채 만들면 돼요. 끝이야. 끓여놓고. 그리고 일단 수박부터. 제가 아까 오다가 떨궈서 떨어뜨렸어, 수박을. 수박을 떨궈. 아, 이제 맞아? 어쨌든 맞아. 수박을 떨궜어. 야, 수박 그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반개만 되겠는데? 반개는 안 해도 되겠는데? 오늘 더워가지고 뭐 시원한 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박 먹을 때씨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씨 씹어서 먹어요. 여러분, 씨 뱉어요? 아, 이거 뱉기도 귀찮아서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씨를 그냥 먹으면 뱃속에서 이제 수박이 자란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냥 웃었는데. 아, 다 먹어. 안 빼요. 아, 얼굴에 묻혀요. 아, 더워가지고 오늘은 앞치마도 못했다. 반개면 되겠네요. 수박. 이게 그때 애플 수박이라고 좀 작은 수박인데 반개면 되겠어요. 더 할까? 그냥 다 넣을까? 다 넣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천도복숭아.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황도 뭐 이런 것도 맛있는데 그 딱딱한 복숭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막 수염 좀나 있고 그털 있고 그좀물 나오는 복숭아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먹으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딱딱한 복숭아 이거는 맛있어요. 그냥 수박도 정말 수분 많고 그래서 마성의 과일이지. 은근 계속 들어가지. 계속 들어가도 뭐 배부르지도 않고 그죠? 맛있고. 자, 오늘은 제가 좀 방송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따가 그뭐 오우님도 되게 뭐안 좋은 일 있다고 그래? 속상하니? 이따가 억울 타임 한번 갖죠.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억울 타임. 냄새 좋다. 지금 옥수수 시냄새 나는데 진짜로? 전 아니 알러지는 아니고 그냥 좀 간질간질하다 털 때문에. 왠지 좀 간질간질하더라고. 아, 초당이 아니야, 진짜. 그냥 색깔만 살짝 하얀 딱딱한. 아, 잊고 있었어. 이런. 괜히 말 거야. 키위. 키위는 이제 껍질을 까주고요. 아, 근데 이거 그냥 과일은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 껍질 까가지고 잘 썰어도 되면 되는 거라. 반달 낫겠다. 햇님이 먹으려면 반달 옷장 해놨겠다. 저거는 계속 끓여주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이래요. 저도 이 콩나 아니 옥수수 직접 찌는 건 처음이라. 딸기 뭐 자기 취향이죠. 과일 이것저것 넣고 우유 넣고 사이다 넣고 그럼 끝이야. 그냥 사이다만 넣어도 되고. 그냥 자기 마음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화채에는 황도든 백도든 복숭아는 무조건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백도. 깍두기 백도. 깍두기. 수박하고 저거 복숭아 계열은 이두 개는 화채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황도랑 백도의 차이? 글쎄, 이거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색깔의 차이 아니야? 아, 키위는 두 개만 할까? 너 많은데? 그냥 키 하나 뺄게. 그럼 이제 그 방울토마토인데 색깔 있는 칼라 방울토마토. 이렇게 더울 때는 지금 날씨 덥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뜨거운 바람을 빼주면 그나마 좀 덜 더워요. 그래도 덥긴 더운데. 뜨거운 수증기를 빼주는 거지. 어쨌든 이제 다 돼갑니다. 그 이 이 화채도 다 돼가고. 아, 그 수목밥? 그때는 제가 그 주량이 옛날 주량을 생각해가지고 좀 빨리 먹자. 아, 그 철떡님 이제 곧 합치겠죠? 이제 오늘쯤에 아마 그 이노네님 그 뉴비뷰가 끝나가지고 아마 오늘 아, 예, 스마일 옐로우님. 예. 오늘 조금 방송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 그리고, 백도. 이거 먹방 끝나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안 해도 좀 자주, 우리만. 게임만 보지 마시고. 백도는 그냥 색깔의 차이 같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백도보다는 화채에는 백도보다는 홍도가 낫겠다. 색깔이 이쁘니까. 안에 4개 있네요. 그냥 잘라서 넣으면 돼요. 그래도 먹기 편하게. 오. 아, 녹방 위주라? 감사합니다. 그래요, 녹방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지. 아, 예, 오호님 감사합니다. 얼음. 아, 이. 맞아. 화채에 얼음 들어가야지, 맞아. 그래야 시원하지. 맞네. 자, 이제 끝났어. 이제 여기에 설탕하고 사이다하고 우유 넣으면 끝이에요. 얼음도 넣고. 자, 얼음부터 넣을게요. 맞네. 잠깐만요.
아, 이게 큰일 났네. 얼음이 붙어버렸네. 설마, 다시 얼음이야, 다시 얼음. 됐고요. 아, 이거, 맞아. 이거 다 끄셔도 돼. 다 끄셔도 돼, 붙어. 또 가볼까? 아, 좋은데? 아, 더워. 더워, 더워. 아, 너무 더워. 됐고요. 그리고, 설탕. 설탕 팍팍 쳐주고. 얼음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우유. 어, 이거 넘치겠다. 아, 됐어. 어, 야. 우유 넣어주시고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여기까지. 사이다. 사이다. 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 사이다 떨고 있어. 짜잔, 어! 잠깐만요, 여기서 거품을 살짝 좀 이렇게 빼가지고. 그리고 잠깐 조금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그래서 색깔을 좀, 과일 색깔들 좀 잘 나오게 해서. 자, 여러분. 자, 완성. 짜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완전 진하게 하얀. 하얀 화채. 올스타일님이 좋아한다는 하얀 국물 화채. 완성. 네, 같이 먹을까요? 완성. 아, 선풍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옥수수는요, 조금 더 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옥수수는 조금 더 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딱딱해. 그래도 뭐, 요거 이제 화면 돌리고 빨리 할게. 준비할게. 이제 먹방 준비. 먹방 준비 끝날 때쯤에 이제 한 두 개 정도 꺼내서 먹방하면 될 것 같아요.